박하나 정모래 지금 아이고 문지만이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어머 너무 너무 정갈하게 잘 식사하셨다. 진짜? 참기름 하셨나 보다. 고소한 향가. 어. 일단 그냥 먹어볼까요? 어때요? 너무 잘 어울려? 묵은지 김밥 같아요. 묵은지 김밥? 묵은지 김밥 너무 맛있지. 반찬이 없는데 왜 김밥 맛이 나지? 이게 들어있는 게 없는데? 그러니까 묵은지랑 밥밖에 없는데? 이게 묵은지 밥이어야 되는데 그냥? 그죠 묵은지 김밥 맛 나죠 딱? 어때? 그냥 묵은지 김밥 맛나? 누가 여기 간기가 있네. 그죠? 간기? 아, 간이 제대로요? 밥의 양념을 너무 잘하셨어. 너무 잘한다. 간이 없는 건 아닌데, 솔직히 뭔가 간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. 김치 들어갔더니, 시원하고 깔끔하고 감칠맛 나고, 막 잘하네.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또 뭐냐면은 그냥 밥에다가 묵은지만 있었으면은 좀 단조로웠을 거야. 근데 여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깨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. 그 깨가 톡톡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배가가 되는데 아, 난 이거 맛있을 것 같았어요. 나 한번 아주 적셔 먹어볼래? 적셔서 먹어봅시다. 아, 미쳤다 이거. 아, 다 맛있다. 와. 진짜 맛있네. 그러니까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. 아니죠? 아니 근데 그냥 묵은지 밥처럼 해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드셔보세요. 적셔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? 적셔 푹 완전 깨도 돼요. 하나도 안 짜요. 고소한 맛만 있을 뿐이야, 고소함. 진짜 안 짜네? 아니, 이렇게 국물하고 찍어 먹는데도 왜 안 짠 거예요? 그냥 먹어도 맛있고, 찍어 먹어도 맛있고, 좀 이 간을 계산을 했지? 아니, 나는 솔직히 이거 진짜 기대하는데. 너무 맛있다. 놀랍네. 아주 놀라워. 이거 맛있다. 난 너무 좋아요. 이 집이 우리 근처에 있어서. 어? 왜요? 포장할 수 있으니까. 저도 포장해 갈 거예요. 너무 행복하네요.